다 반가우시죠? 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답답해서 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대면 교육이라 약간 소모하실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그 사무국에서 준비한 기본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민들에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앞에 있는 일을 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저희 지역사회 보장의 기체는 지난 9월도 제8기 지역사회 보장의 기체 위원님들이 출범을 했어요. 8기가 됐다는 얘기는 저희 이제 대표 기체와 실무의 기체가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되고 은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임기가 다 종료되시면 새로운 또 위원장님이 호선이 되시고 하는 이런 조직인데요. 이번에 그래서 새로 8기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박동화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박동화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호천시에서는 복지하면 보장의 기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김경희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은면동 보장의 기체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단기간 내에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대면 교육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는데 오늘 사무국에서 준비해주신 기본교육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파업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을 준비해주신 이정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하신 인사는 대단합니다. 원래 다른 얘기를 하시기로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 8기에 민간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님이세요. 시장님은 공공위원장이시고 우리 박동화 위원장님은 민간위원장님으로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 보장의 기체를 이끌어주실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면동 우리 위원장님들 연합회가 있는 걸 다 아시죠? 은면동 위원장 연합회 회장님이신 내촌면 위원장 김경희 회장님의 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는 읍면동 무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활동 행사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애청면 무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다. 지역에서 무장애인복지위원이 되시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할까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호천시 보장협체 사무국에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대면 교육보다는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이렇게 대면으로 읍면동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의 자리를 갖게 된 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학동화 공동위원장님과 사무부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누구를 돕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르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기본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나아진 점을 보여주는 지침서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활동 행사를 통해 단합된 힘을 호천시 전역에 보여주고 있고 어렵다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자원연계 같은 일들을 절대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교육을 통해 그저 우리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육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보장협체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길지 않은 교육 시간이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아깝지 않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기본교육 하면 제가 이제 호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조직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요. 그, 우리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시 보장협의체의 실무 분과 중에 하나로 저희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실무 분과를 관장하는 기구가 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는 실무위원장이라는 분이 또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호선으로 제 8기 위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또 선출이 되셨어요. 자, 실무위원장님은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직접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관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송기태 제8기 실무위원장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마스크를 좀 뺐습니다. 아, 실무위원장 송기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사 때 법 발주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힐치어터님 분과 했을 텐데, 예, 실무위원장이고요. 우리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진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자원, 또 개발해가지고 연계해주고, 제가 이제 그 덕재특위도 있는데, 너무 지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의 호천처럼 읍면동 지금 실무분과 위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인 데 몇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 또 우리 우경호 또 위원장님도 눈에 띄게 워낙 진짜 네, 20대, 30대보다
더 피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늘 감사하고 포천의 은면동 우리 포천시 촌점화 사각지대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아서요 많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또 이 교육이 쉬운 건 아닌데 교육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으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거 한두 가지 또 남겨서 가져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교육하는 거 내용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모두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먼저 기능,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제가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할 거예요. 30분도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금 운영 사업을 아주 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가평군인데요. 가평군의 지역사회부장님이 국장님을 특별히 저희가 모셨어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 아마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포천시 가족센터에 계신 최대영 팀장님이 여러분들 몸을 약간 풀어주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다 마치면 5시쯤 될 것 같은데 너무 긴가요? 난 좀 빨리 또 할 수 있으면 빨리 할게요. 비비기 네. 뒤에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장협의체 위원이 처음 돼서 1년이 채 안 되셨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1년이 아직 안 됐다. 이쪽이 어디예요? 소그룹이에요? 네. 아, 소그룹이 신규 인원이 많으시네. 이게 뭐 2년, 3년 되셔도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하긴 했는데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협의체가 뭐에 대해 뭐냐부터 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와요. 맞다. 그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꽃을 갖다 놨지? 내일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하여튼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누군지 아시죠? 저 모르는 분 제가 누구지? 그런 분 있어요? 몰라요. 저는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제 없어질 건물이에요. 저 제1별관 농협출장소 있는데 아시죠? 거기 1층에 농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옛날에 경찰서였거든요. 뭐 포천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경찰서의 민원실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분 저런 분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방에 쓸데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빨리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세요. 이게 2015년에 아주 결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3년에 다 아시는 대로 그 송파구에 있는 너무 어두운데 너무 주무실 것 같은데 뒤에는 좀 펴주세요. 송파구에 있는 세모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내가 이런 데 다니면서 얘기 많이 드렸는데 사각지대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돼서 공적인 부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셨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각지대를 좀 없애보자 라고 해서 원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그러니까 전신이죠. 복지협의체라는 조직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한번 해제해보자 라고 해서 새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건강의 이름이 긴 이 법이에요. 자, 이 법 저도 잘 못해요. 갑자기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역사회 복지체가 지역사회 보장의 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체가 뭔가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사무국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간사 하나 있고 시협의체에는 실무분과만 몇 개 있었어요. 각 지역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은면동 보장협의체를 2015년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2015년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단어씩 딱 만든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 다르게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 지역도 있고 좀 늦게 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2015년에 은면동 보장협의체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위원하는 분도 아마 있을걸요 지금. 그때부터 하시는 분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회장님께. 없네. 그럼 그 사이,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하셔서 아직까지 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해서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 보장협의체는 뭐 하는 데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 데가 시잖아요. 은면동이 아닌 시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만난 적 있으세요? 혹시 평소에 만난 적 별로 없죠?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시보장협의체가 더 오래됐거든요.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나름 하는 일이 있는데 시보장협의체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 첫째는 협치라는 나만 좋다. 하다 보니까 되게 좋네요.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추워요? 아니에요. 저기 팀장님 좀 에어컨 좀 틀어줘요. 올라가서 그렇게 되겠죠. 자, 먼저 협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버넌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뭐냐면 뭐 민간 대 민간, 기관 대 기관, 민간 대 공공.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같이 모여서 뭔가 하는 걸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관과 민이 합쳤을 때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협치.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협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시보장협의체입니다. 그럼 뭘 하냐 모여서 정책을 만들어요. 뭔 정책을 만드냐? 우리 시에 필요한 복지 관련 정책을 만들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올해도 그런 걸 했어요. 보장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하여튼 뭐 그런 걸 해요. 하고 두 번째는 연계기능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시에 복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가 얼마나 많지 아세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 관련한 기관은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럼 장애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들이 서로 모이는 곳이 시협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시보장협의체에 거기 계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하고 뭐 이런 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합서비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사회복지 그러면 장애인, 뭐 수급자,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뭐 이랬잖아요. 아주 한정되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문화나 예술, 뭐 체육 다 들어와 있어요. 다. 그런 모든 걸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 라는 게 시협의체의 기본적인 어떤 사업이고 이걸 가지고 사실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저희 사실은 시협의체는 직접 사업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책 심의하고 뭐 만들고 뭐 그런 것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실무위원장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는 크게 보면요. 대표협의체라는 게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이렇게 은면동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공공위원장이 호천시장님이에요. 이건 당연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장이 되면 공공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만 국민의힘당만 아니에요. 누가 되든 공공위원장이 돼요. 민간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 번씩 호선을 합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해요. 한 번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장 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에요. 이렇게 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이게 이제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고,
실무협 위체는 위원장이 한 분이에요.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송기태 위원장이 민간에서 합니다. 공공은 안 해요. 민간이 하고 실무협 위체 밑에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부위원장이 두 분이 계신데 하나는 민간, 하나는 공공인데 여기는 그 시민복지과의 복지기 팀장이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부위원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분과가 11개예요. 읍면동은 지역분과니까 빼고 나머지 10개는 직능별 분과라고 해요.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기획분과는 주로 교육이나 다른 분과의 사업을 기획을 많이 하는데고요. 건강보험분과 말 그대로 노인과 건강에 대한 건데 주로 노인 관련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여성가족분과는 원래 여성분과였는데 그 다문화 분과가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문화에 보면은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있죠.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 그분들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분과 이름이 여성가족분과가 됐고 아동청소년은 뭐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인데 아동 기준이 초등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은 뭐예요? 영유아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영유아가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영유아는 그냥 여성가족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이 있고 장애인분과는 뭐 아시는 대로 장애인분과예요. 근데 우리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장애인분과 그러면 뭐 장애인들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다 하겠지만 장애 유형이 16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안도. 유형별로 의견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은자원분과는 아마 기억하실 거겠는데 우리 그 김장김치 너무 중고거 많이 준다 해가지고 한 3년 전에 전 위원장님이 이걸 만들자 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자원도 관리하고 중복 방지도 하고 뭐 앞으로 이제 복지재단 설립을 하면 거기에 관련한 일도 하게 돼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합사회 국가는 이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 하는 사업 중에 사회관리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시죠? 사회관리 문제. 그 주변에서 혼자는 도저히 어떻게 사실 수 없어서 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할 때 이제 사회관리 하잖아요. 근데 사회관리가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굉장히 고난이도도 있고 만성 사례도 있고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한번 논의해보자 해서 만든 국가고 이제 우리 시에 있는 통합사회관리사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용분과는 뭐 말 그대로 고용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여성 해외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여성 세일센터라고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그런 어떤 고용에 대한 부분을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거 환경은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우리 이제 지역에 환경 문제도 많고 주거 관련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생겼고 문화예술은 뭐 관련된 문화예술 하는 국가고 읍면동은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14개 읍면동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읍면동 분과의 분과장님 누구예요? 조금 전에 인사만 하신 김경현 회장님이 국과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의위체와 읍면동 부장의위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시의위원장님 이게 지금 약간 지난 얘기라 딱 맞진 않아요. 제가 설명할 수도 있대요. 처음에 부장의위치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그걸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사회복지계의 헌법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검찰의 긴 이름의 법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법이 생기면서 이제 옮겨갔습니다. 사회문화 급여법으로. 급여법이 생기면서 읍면동 보장의 위치가 출범하게 됐어요. 거기에 읍면동 보장의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생긴 거고, 시보장의 위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시협위치는 직접 사업을 안 한다. 여기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거 만들고 뭐 심의하고 이런 자문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시는 곳이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법적 성격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봉사단체 기능도 있고 자문 기능도 있고 다 이제 혼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미청은 같고요. 임기도 2년 같아요. 미청을 할 때 시는
시장에 입촉을 합니다. 2월. 읍면동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읍면동에 가시면 읍면동의 공공위원장님이 누구예요? 읍면동장이잖아요. 읍면동장님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입촉하는 형태가 되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읍면동장님이 여러분을 입촉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주요 개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예산이 지금 없다고 되어있는데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예산이 있어요. 사실은 한 2년 3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아, 경기도 예산 매칭해서 시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향후에 갈 때마다 저한테 회의 수당 안 물어주냐고 하시는 지역이 있는데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 조직이 조금 전에 제가 왜 시는 복지 관련 기관끼리 네트워킹 한다고 했잖아요. 읍면동은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역 주민들만의 네트워킹을 한다. 되게 세게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 하는 나도 재미가 없는데,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럼 어떻게 해? 들기. 이걸 내가 재밌게 해보려고 굉장히 해봤는데, 방법을 못 찾겠어.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갑자기 뭐 하나 떠들더라.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예요. 건강의 빈. 이거 외우시면 여러분들은 100점이에요. 이 법만 외워가지고 가셔도 100점이라는 거. 원래 읍면동 보장의 기체는요, 이제 위원 구성할 때 뭐 그런 질문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하냐 그러잖아요. 거기 꼭 살아야 되냐, 뭐 관심만 있으면 해도 되냐 이러는데, 사실은 큰 어떤 제약은 없어요. 아, 근데 뭐 1년에 한 번 오지도 않는 사람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관심은 있으나 안 오는 사람을 시키면 안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 지역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일을 해줄 사람이면 그 지역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 얘기고, 우리는 2015년부터 출범식이 조금 다르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어디가 문제였고 어디가 나중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읍면에 계신 우리 공공의 장사님들, 그러니까 공공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출범 시기를. 이게 출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인기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지금 몇 인지를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냥 연임을 하더라도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에 가셔서 우리 도대체 언제 출범했느냐 한번 물어보는 이런 관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중간인들이 좀 긴장할 거예요. 이 양반이 뭘 알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언제였지? 그걸 버티적으로 가립니다. 주무관님들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전임자가 하고 임신계 잘 안 해주고 가버리면 자기도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아 언제였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 꼭 물어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갑자기 그 시상공장이 꼭 물어보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자, 구성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이 사실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육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상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명 이상이에요. 10명 이상 40명 이하가 아니라 그냥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상한이 없어요. 100명 돼요? 가능해요.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200명?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자, 당은 지금 읍면동장님, 맞춤형 복지팀장님, 내지는 오늘 같이 오신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공무원분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여기 계시는, 뭐 지역에서 복지 관련한 일 하시는 분이나 단체에 계신 분, 뭐 비용님 민간단체를 추천한 사람, 통장 주민자치면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다 돼요. 통장이 보장임체위원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아무겠지. 그쵸? 그쪽에 장이신 분이 여기 와서 위원을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가능은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여유 있는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나 다 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새마을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좋았다. 그거는 배제하라는 거죠.
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저희 집은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집내에 다 들어와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임기는 말씀드린 대로 2년, 공무원은 따로 없어요. 거기 재직하는 동안에 계속 계시는 거고, 위원장은 민관 공동체를 택합니다. 우리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민간 위원장님은 여러 지역에 계시는 그 위원장님들, 공공위원장은 읍면통장. 그럼 읍면통장이 바뀌면 위원장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위원장님이 임기가 다 돼서 감돌다. 그럼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의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두 달에 한 번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매달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매달 하면 회의 수당이 많이 나가겠죠? 그걸 가지고 뭐 모아서 뭐 하실 건지, 사업을 하시든지, 이거는 각자 지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고, 해초! 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위원 한 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이 해총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한 건 뭐 없어요. 뭐, 당연히 국내에 안 있으면 해총이고, 뭐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이거. 기타. 민관 공동위원장. 다시 말해서, 문면 동장님과 여러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아, 이분은 해촉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판단하면 회의에 붙여서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지역 정서상 그게 어렵잖아요. 이게 서울이면 가능해도, 우리 한 자리만 보면 다 아는 사람이고 동창인데, 이게 될까요? 근데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 조항을 잊지 마시라. 아마 지금도 제가 몰라서 그렇지, 위원님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위원 이쪽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해를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문면 동장님한테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촉할 수 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시장님이 이쪽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님실로 가야 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위원 해촉 문제로 시장실로 오시면 안 돼요. 시장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문면동 연합회가 있어요. 이건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연합사업을 하는데 원동력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뭐 다 이걸 하기 위해서 3조인 구성만 제가 잠깐 따왔는데, 각 읍면동 지역의 지역 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 우리 부회장이 두 분이 계세요. 회장은 맨 처음에 위원장님이죠. 우리 지금 부회장님은 어디일까요? 맞추는 분은 잘했다고 할게요. 뭐 준비 안 했어. 근데 하여튼, 저기, 어딜까요? 자, 영풍은 아시죠? 네, 영풍 위원장님하고 또, 그쵸. 시민대상에 우리 빛나는 가상 위원장님이 우리 부회장님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자, 구천도 위원장님 오셨어요? 부회장은 아니시나? 역시 또 시민대상 받으시는 우리 꽃천도 의원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보장협의체에서 이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장협의체에서 두 분이나 동시에 시민대상을 받는다. 이건 뭐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몇 개를 했는데요. 그렇고요. 뭐 이렇게 되고 총무가 한 분 있어요. 사실은 1인 이상이라 뭐 두 명, 세 명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총무는 어디일까요? 그 총무님을 도전하시고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 우리 화연의 오경호 위원장님의 총무님. 총무님 잠깐 일어나보시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자문위원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직전에 위원장을 하시고 이제 그 사찰하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그룹의 그 전종배 위원장님 같이 하시다 나간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잘한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을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건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대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시에서 보장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는데, 그게 뭐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가 있고, 네 가지 사업이 쭉쭉쭉쭉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4년 동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인생 이모작, 장애인, 청년 등등등등. 자, 이런 거를 시 보장협의체에서는 사업을 합니다.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모니터링을 해서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이런 걸 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요 대표가 3-2 읍면동 지역사회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시보장의 위치 사무국에서 길을 쓰고 자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제가 뭐라고 막 떠들던데 저 사람 역할이 뭐냐?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교육을 마치고요. 5분만 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평에서 오신 우리 귀한 이훈 국장님 모시고 교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고 안 돼요. 끝까지 계셔야 출력 좀 드릴 거예요. 자, 5분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형준 지역사회 지난 사무국장 유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그 오랜만에 아까도 뒤에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다 지금 했었어요.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1부가 다 끝나면 빈자리가 늘어나요. 강의 하나 끝나면 또 들어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진정 위원님들만 나중에 남는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자리를 하고 계셔서 아, 좀 남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은 포천에서 하는 모금 활동 관련된 규모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가평이 막 인구 정책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현재 6만 3천이거든요. 다른 데는 만 단위로 얘기하는데 군 단위는 천 단위도 소중하니까 항상 6만 3천, 3천으로 붙여요. 최근에 조사를 가지고 6만 2천으로 떨어졌다고 그래도 6만 3천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기금 운영만 해갖고는 그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약간 뭐 짧고 굵게 하려고 해서 일단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집중력인데요. 제가 가로, 세로, 글자가 막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세 글자입니다.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답을 알겠다면, 정답! 손을 들고 얘기해야지만, 비겁하게 말로만 이렇게 딴 데 보고서 던지면 안 됩니다. 맞았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가 없죠. 정확히 손을 들고, 네, 말씀해주세요 할 때 정답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 사마귀. 네? 사마귀. 이게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직선이 있어야 되겠네? 네, 정답. 기념식이 있나요? 그렇구나. 단어는 맞는데 제가 정답을 숨겨놨거든요. 네, 일단 표시가 딱 나옵니다. 네, 정답. 혐의체. 와, 오늘 교육과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답을 나오시죠. 가평하면 자시잖아요. 잔망관리에 대해서 생물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소는 반막걸리하고요. 그 감귤 막걸리, 잔막걸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걸 뺏어야 돼. 자, 하나만 아쉽잖아요. 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대신 이번에는 조금 더 길어서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를 찾으셔야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눈 한번 돌려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많아. 맞아요. 포기!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사각지대. 잠깐만요.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순발력입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정답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데 사각지대 이렇게 해주고 자, 손 내리시고요. 자, 정답은? 그러면 손 딱 들고 네, 하는 겁니다. 답은 나와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있습니다. 사각지대 답은 나와있습니다. 순발력입니다. 제가 잘 보겠습니다. 자, 준비. 정답은?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어깨 관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빨간색 치킨 분이 남방 뒤에 분이 한번 빠르셨어요. 아, 네. 정답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평창은 또 막걸리가 유명한데, 또 자, 막 들어가 있는 거.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막걸리 홍보대사는 아닌데요. 가끔 제주도로 이렇게 부셔을 가면 선물을 사오시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한라봉 같은 거 보고서 바로 주소 찍어서 가면 보냈는데 한라봉 주기에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고 책임질 해야겠고 뭘 살까 옥도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공항에 가다 보니까
그 팔이라고 막걸리 같은 걸 팔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가지고 와서 선물했는데 그게 가평에 있는 무리수리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하고 사와가지고 가평 분들한테 알아드렸던 친구가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각지대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요. 아까 보면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잖아요. 협의체. 근데 협의체의 기능 보면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게 다 사각지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변동 협의체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각지대라고 문제를 내봤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군에서 교육을 할 때 사각지대, 사전적 의미부터 다 봐요.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비유적으로 이루는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지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 말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려면 쉽진 않겠죠. 네, 이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8월 달에 있어 제 서울의 다세대 주택에서 새 모형과 승진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성격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집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진병과 인지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수원의 한 골목. 구급차 두 대가 들어오고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도 모습을 나타냅니다. 집 앞에는 병원 이송 차량도 도착했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에선 60대 여성과 40대인 두 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던 이 현관의 잠금 장치는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없었고 집안에선 모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다며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인 60대 여성은 암투병을 해왔고 두 딸도 희귀병 등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모녀가 산 집은 40제곱미터 규모로 월세는 42만 원 수준. 하지만 채무와 병원비 때문에 세원청도 월세를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과금도 체납돼 현관문 앞에는 연락을 바란다는 음식가스 건축원의 메모가 붙어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위기가구였지만 지역주민센터는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숨진 모녀의 주소지로 신고되어 있는 화성시에도 이들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은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네, 아까 현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게 송파구에 있는 세모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세 70만 원 남겨놓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자살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불과 4년 후에 똑같은 모녀가 아파트에서 또 사각지대로 또 발견되지 못하고 죽은 게 있었고요. 돌아가셨고 또 4년 뒤. 그러니까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8년 동안 4년 주기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서울시 송파구였으면 지금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읍면동 협의 신청이 안 되고 또 최근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해서 위촉돼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발굴이 안 되고 저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운 데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 근데 보면 사각지대 발굴 왜 어려울까요? 눈에 잘 안 띕니다. 평소에 그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겨우 볼 수 있고 평소의 습관과 판에 박힌 생각들로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 균형 잡힌 사고 그죠? 평소에 하는 사고 습관을 파악해오는 내가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통 사고를 하려면 머리로 하잖아요. 그리고 뇌가 좌뇌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한쪽을 많이 활용을 한대요. 과연 나는 위원님들은 어느 쪽을 많이 활용하느냐. 지금 그림이 하나 있을 건데요. 그림이 한쪽 방향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돌면 반대 방향으로 돌느냐 이렇게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나의 좌뇌운에 어디가 활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렇게 보인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쵸? 손 내리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돈다. 손 들어보세요. 그쵸? 있습니다. 분명히 오르죠. 나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손 내리시고요. 일단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하면 우뇌를 많이 쓰신답니다, 평소에. 그래서 보면은 공간 지각력이나 풍부한 감성, 그래, 사각지대 대상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좌뇌. 좌뇌는 문제 해결력, 논리적이고 어떤 걸 정확하게 절차에 맞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하시는 분들은 뭐냐, 좌뇌와 우뇌를 같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점 없이 해결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마음도 보살필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어떻게 자원을 끌어다가 이분에게 도움을 줄까 이렇게 해결력도 갖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만 도움을 계속 보여요. 아무리 봐도 저도 항상 시계방향으로 돌거든요. 그쵸. 반대로만 보려고 해도 그냥 돌아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뇌와 우뇌를 같이 발달시킬 수 있는 좌뇌 우뇌 자극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뇌하고 연결된 거는 주로 손, 발, 눈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편하게 도난들이 할 수 있는 게 박수입니다. 박수. 양손 이용한 박수. 계속 앉아계시면 엉덩이도 아프니까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네. 지금 건강박수하러 온 것 같이 분위기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어렸을 때 손 발달, 손 근육 많이 시키기 위해서 권지된 돌이 박수를 하거든요. 권지권지 짝짝 들빌짝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박수, 준비! 하게 되면, 한 손은, 이제 원하는 대로 한 손을 검지로 해서, 기압을, 얍! 하고 넣겠습니다. 자, 본지엠 돌이 박수, 준비! 야!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약하죠? 다시 한 번, 본지엠 돌이 박수, 준비! 야! 자, 1단계입니다. 본지, 본지, 짜, 짜, 젠, 젠, 짜, 짜, 도리, 도리, 짜, 짜. 1단계입니다. 자, 본지엠 돌이 박수, 준비! 금방 잊어버리셨네. 다시 본지엠 돌이 박수 준비! 야! 시작! 본지 본지 짜짜 쨍쨍 짜짜 도리 도리 짜짜 쉽죠? 네. 자, 2단계입니다. 한 박자씩만. 자, 본지 짜 쨍쨍 도리 짜. 자, 2단계만 해보겠습니다. 2단계 준비! 야! 네, 대단하십니다. 2단계 시작! 본지 짜 쨍 벌써 해결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곤지, 젠, 돌이, 알겠죠? 벌써 걱정되죠? 네, 제일 잘하시는 분 상해 아까 기념품이 하나 남았어요. 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곤지의 노래 박수 준비! 야! 연습입니다. 1단계부터 설명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시작! 곤지, 곤지, 짜, 짜, 젠, 젠, 짜, 짜, 돌이, 돌이, 짜, 본지 짜, 젠, 짜, 도리, 짜. 본지, 젠, 도리, 짜. 아, 정신없죠?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게 두 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팀 할 때 한 팀 봐주고요. 또 반대 팀 할 때 또 반대 팀 봐주겠습니다. 먼저 앉아 계신 오른쪽에 계신 분들, 오른쪽에 계신 분들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쪽이죠? 네. 자, 일단 오른쪽에 계신 분을 A팀이라고 하고요. 편의상. 어차피 뭐 경기라는 건 아니지만. 자, A팀으로 해서 박수!